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종 선고에 관하여 알아보시겠습니다. 실종 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 기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때 실종 선고를 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재산이나 혼인 같은 법률 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실종 선고의 실질적 요건입니다. 보통 실종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을 선고하고요. 관련 판례를 보면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호적부의 추정력 때문에 실종 선고를 할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음에 특별 실종입니다. 특별 실종,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유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유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종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판례를 봅니다. 갑이 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유난이라고 할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실종 선고의 절차적 요건입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실종 선고로 인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입니다. 이해관계인인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선순위 상속인만이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가정법원은 부재자 자신 또는 부재자의 생사를 알고 있는 자에게 신고하도록 6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도록 선고가 아니고.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실종 선고를 해야 한다. 실종 선고의 효과. 1.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사망의 간주로 상속이 일어나고 잔존 배우자는 재혼을 할수 있다. 실종 선고가 있었는데 다시 실종 선고가 있는 경우 앞에 실종 선고에 따라 법률 관계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실종 선고 효과입니다. 1번,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망 간주.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 기간은 보통 실종은 5년, 특별 실종은 1년입니다. 사망의 간주로 상속이 일어나고 잔존 배우자는 재혼을 할 수가 있고, 실종 선고가 있었는데 다시 실종 선고가 있은 경우, 앞에 실종 선고에 따라 법률 관계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실종 선고의 효과. 실종 선고는 사망을 간주함으로 실종자의 생존 기타 반대 증거를 들어 선고의 효과를 다투지 못하며 사망의 효과를 저지하려면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실종 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구후 실종 기간 만료 시와 다른 시기에 실종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종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그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망한 피상속인과 실종자 관계입니다. 실종 기간 만료 시는 실종 선고 시보다 앞섭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에 실종 선고가 있었으나 실종 기간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만료됨으로써 실종자가 재산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요.
실종선고로 사망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입니다.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 능력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만을 종료하게 하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종래의 주소나 거소로 돌아온 후에 사법적 법률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선거권 등 공법상 법률 관계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 객관식 문제에 잘 나왔습니다. 예전에.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선고는 사망을 간주함으로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기간 만료시와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실종선고를 받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점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자식 없이 생존해 있던 처가 민법 시행 전에 관습상 제1순위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조카로서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청구인은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도 몇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실종선고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효가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실종자와 사법적 법률관계는 실종 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실종선고의 취소에 소급효가 있지만은 소급급효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종선고 후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실종선고를 취소해도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입니다.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법률 행위는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실종선고를 취소한 사람의 재산을 실종선고를 취소한 사람, 그러니까 실종선고가 됐던 사람의 재산을 선의취득이나 취득시효 완성 같은 별개의 권리취득 사유가 있으면 실종선고 취소되어도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으니까 선의취득이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선의란 실종선고가 사실에 반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에 법률행위 쌍방이 선의가 필요하는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학설 대립은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 취소와 계약입니다.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실종선고가 있었고 A라는 선의 상속인이 있습니다. A라는 선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 후 매도하였습니다. B, 즉, 상대방인 B가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또 이거를 매도를 해가지고 C가 전득자입니다. 전득자까지 생겼는데 실종선고가 취소된다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상속인 A와 매수인 B가 쌍방이 선의이면 전득자 C는 악이라도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A, B 쌍방이나 일방이 악의이면 B나 C는 A, B 쌍방이나 일방이 악의이면 실종선고를 취소하면은 소급효가 미쳐가지고 B나 C는 반환을 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좀 복잡하시죠? 자세히 여러 번 보셔야 합니다. 실종선고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로서 가족법상의 행위입니다. 가족법상의 행위는 쌍방이 선의이어야만 그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혼인계약이죠. 혼인은 혼인계약이죠. 그러니까 가족법상의 행위로서 혼인이
있을 경우에 쌍방이 선의라야만 그 혼인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재혼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악이라면 전혼이 부활되어 전혼은 이혼 사유가 되고 후혼은 취소 사유가 존재합니다. 전혼의 이혼 사유인 이유는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그 실종 선고가 사실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재혼을 했다면은 실종 선고를 취소하게 되면은 이전에 먼저 한 혼인이 부활되어 전혼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전혼의 이혼 사유가 되는 이유는 전혼에서 일방 배우자, 그러니까 재혼한 배우자가 그 재혼이 부정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전혼에서 이혼 사유가 재혼을 했기 때문에 실종 선고가 사실에 반함을 알고 재혼을 했기 때문에 전혼에서 이혼 사유가 생긴 겁니다. 부정행위가 돼서요. 후혼, 그러니까 실종 선고 후에 재혼을 했다면은 그 재혼에서 일방이나 쌍방이 실종 선고가 사실에 반하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중혼이 돼요. 전혼이 유효하니까요. 전혼이 유효하고 전혼이 유효한 상태에서 재혼을 했기 때문에 그 후혼은 이중혼인이 되어가지고 취소 사유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혼 사유, 요거는 부정행위, 그 다음에 이중혼, 요거는 친족법에 관해서 다시 다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때 자세히 보시죠.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 반하는 의무입니다.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함으로 상속인이나 생명보험 수익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종 선고를 하게 되면 상속이 일어나니까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상속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생명보험 수익자도 마찬가지고 생명보험 수익도 마찬가지고요.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종 선고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판례가 몇 개가 더 있는데 제가 그거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제가 판례 하나 찾아보니까 실종 선고와 직접 관계가 없는 판례도 있고 그 이중 양도에서 그 전득자 그 권리 취득 관계인데 이거는 나중에 채권에서 이중 양도 배울 때 다시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시고요. 다른 하나의 판례는 이 판례 번호가 오탈자가 있는지 대법원에서 검색해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 판례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는 지원님 교수님의 교과서를 지금 사용하는데 20년판입니다. 출판사나 출판사 측에서 어떤 제안이나 광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꼭 구입하셔가지고 교과서를 자세히 정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점만 살짝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그게 실전 문제를 부딪히면은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 내용을 그냥 상식으로 알고 싶으셔서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혹시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시험을 대비하시려면 꼭 교과서를 읽어보셔야 합니다. 상식으로 아실 분들은 그냥 뭐 교과서 안 보셔도 됩니다만. 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